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재현 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 독해 제력 몇 번째? 다섯 번째 시작할게요.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수식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 딱딱한 말이긴 한데 사실 별거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꾸며준다. 뭔가를 꾸며준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수식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사실 우리가 문장의 뼈대는 아, 별거 없었어. 다섯 개밖에 없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끝냈단 말이야. 끝냈는데 문장이 길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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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지는 것. 어떤 이 뼈대를 이루고 있는 애들을 자꾸 꾸며주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꾸며주는 말 때문에 문장이 점점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꾸미는지를 아는 게 필요해요. 지난 시간에 독해 제력 네 번째.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웠더라? 전치사. 정말 많이 나오는 전치사 뒤에 뭐가 나와? 명사를 배웠고 이게 한 덩어리를 이룹니다. 그래서 전명구, 전치사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명사 뒤에 오면 명사를 수식한다. 명사를 꾸며준다. 라고 얘기했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 A gift. 선물. 아, 기분 좋은 말이에요. 선물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뒤에다가 for you. 라고 적었어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전치사 뒤에 명사 묶어주고 그죠? 너를 위한 앞에 선물이 되는 거죠. 요렇게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애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야 라고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독해 체력 시리즈가 저는 여러분에게 gift for you가 될 거를 믿어요. 진짜 아니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마음이 항상 오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내가 아 이번에 좀 독해하는 방법을 잘 배워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정리해보세요. 진짜 독해 뼈대, 체력, 능력이 후확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역시 수식이에요. 명사인데요. 이 명사를 꾸며주는 방법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그거 정리하면서 쭉쭉쭉 해석 실력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첫 번째 1번인데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꾸며주는 말, 수식어 하고 있잖아요. 수식어, 그죠? 자, 근데 명사를 꾸며주는 건데 원래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는 거? 우리 가장 일반적으로 뭘 알고 있어요? 형용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는 느낌. 어떤 거? 예쁜, 예쁜. 그 다음에 멋진, 이런, 중요한, 그죠? 이렇게 뭔가 다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는 뭐뭐한, 뭐뭐는 요런 게 뒤에 명사를 꾸밀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영어도 이렇게 명사 앞에 어떤 단어가 와서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아주 기본적이죠, 그죠? 그래서 보겠어요? 베니스는 주어, 이다, 동사. 그리고 이다란 말 뒤에는 주어가 뭔지에 대한 주격보, 설명하는 말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주격보 계속 반복해주면 익숙해져요. 뭐냐, 베니스가 뭐냐, a city, 도시인데 어떤 도시야? 아름다운 도시다.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가 보통 명사 앞에서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읽어볼게요. 줄리아 로버츠 아시죠? 우와, 정말... 네. 저희 노팅힐 최애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줄리아 로버츠가 이다. 그죠? 이 배우님이 이다. 줄리아 로버츠는 이다. 누구냐? 뭐냐? An actor. Actor 뭐예요? 배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주격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famous가 나왔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유명한이란 말이잖아요. 어? 선생님. 유명한인데? 그럼 이 유명한이란 말이 actor. 바로 앞에서 a famous actor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유명한 배우입니다.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건 뒤에 나왔을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사실 몇 가지 예외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한 단어야. 뭐라고요? 한 단어. 한 단어면 앞에서 꾸며요. 그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beautiful city지 city beautiful 아니잖아요. 그죠? 한 단어의 명사 앞에서 꾸며. 근데 꾸며지는 말이 한 단어가 아니라 뒤에 뭔가 붙어서 길어져 버리면 이 긴 거는 명사 뒤로 와버려요. 그래서 뒤에서 명사를 꾸며요. 그래서 만약에 famous만 있었으면
Julia Roberts is a famous actor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famous 뒤에 뭔가 붙어서 뭐죠 여러분? famous for 하면 뭐뭐로 유명한 이란 뜻이거든요. 이거 외워주세요. 뭐라고요? 뭐뭐로 유명한이에요. 그럼 뭐로 유명해? her smile. 그녀의 미소로 유명한이죠. 그죠? 아 그러니까 아 미소로 유명한이란 말을 나는 하고 싶단 말이야. 너무 길어졌잖아. 한 단어보다 더 길어졌죠? 그럼 어떡한다고요? 명사 뒤에 와서 앞에 명사를 꾸미게 돼요. 자, 그럼 다시 볼까요? 줄리아 로버츠는 이다. 뭐다? 액터다. 액터인데 어떤 액터야? Famous for her smile. 아, 그녀의 미소로 유명한 액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익숙해지면 앞에서 쭉 이렇게 뒤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얘도 수식어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좋아요. 자, 애나. 어? 노팅힐에 나오는 줄리아 로버츠 이름이 애나인데. 그래 여러분. 애나가 주어죠. 그죠? is learning. 동사가 뭐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시작할게요? 런이 배우다고. 우리 배웠죠. 비동사에 ing가 나오면 뭔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니까. 현재라서 애나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 뭐뭐를 목적 와야 될 것 같은데. something 뭔가를 하고 왔어요. 그죠? 근데 뒤에 보니까 something new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돼서 뭔가 새로운 것이니까 분명히 앞에 나와 있는 something을 꾸며주는 것 같은데 그쵸? 맞아요. 자 근데 선생님 이거 이상한데요. 한 단어인데요. 한 단어면 보통 명사 앞에 와서 new something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한 단어면 명사 앞에 온다 그랬죠. 근데 몇 가지 예외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 예외를 다 말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 지금 문법 시간은 아니니까. 그러나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슨 띵으로 끝나는 단어는 뒤에서 꾸며준다라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앞에도 올 수 있고 뒤에도 올 수 있죠. 근데 뒤에 올 때는 보통 길어. 길어서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긴 거를 앞에 다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그죠? 하지만 한 단어일 경우에도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기도 해. 그래서 해석적으로 맞으면 이 명사를 꾸민다고 생각해. 그래서 Anna is learning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오기도기. 자, 명사를 꾸며주는 거. 명사 수식. 명사를 꾸며주는 거 수식 두 번째 포인트 가볼게요. 자, 우리 기억을 해봐요.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뒤에 붙일 수 있고 그러면 이게 뜻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work에다가 ing를 붙이면 무슨 뜻이 돼요? 일하다 동사고 ing 붙이면 일하는 것이라는 뭐뭐 하는 것이라는 명사가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한 가지 더 뜻이 있어요. 뭐가 되냐면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뭐 하는. 그럼 얘는 뭐야? working이 일하는.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일하는 이란 말이 되니까 뒤에 명사가 나오면 명사를 앞에서 꾸며서 일하는 뭐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요 이렇게 ing가 나왔을 때요. 하는 것인지 뭐뭐 하는인지 이걸 제가 어떻게 구별해요? 그건 문장에서 이 working ing가 어디에 쓰였는지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 연습할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working mom 하잖아. 그렇죠? working mom이라고 하잖아. 바로 이거 영어예요. working mom이 무슨 뜻이에요? 일하는 엄마라는 뜻이죠. 그죠? 맞아요. 그럼 일하다가 work인데 ing를 붙여서 뭐가 됐어? 일하는이 된 거야. 그래서 일하는 엄마들. 그죠? 그럼 rising sun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rise가 원래 동사로 오르다. 인데 ing를 붙이면 뭐가 돼? 오르는. 그죠? 그래서 떠오르는 태양. 오 그렇네. ing 붙여서 뒤에 명사 꾸며줄 수 있네. 어려워요? 안 어렵지 그죠? 세 번째 보겠어요. boring movie예요. 재미있는 영화, 재미없는 영화. 재미없는 영화인데 영화잖아요. 앞에 boring인데 우리가 막 boring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은 bore이 동사인 거 알고 계셨어요? 동사로 어떤 뜻이냐면 지루하게 만들다. 벌써 말하는데도 지루해. 그죠? 지루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지루하게 만드는이 뭐가 되는 거예요? boring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boring 한마디로 지루하게 만드는 이란 뜻이니까 지루하게 만드는 이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야? 지루한 이란 뜻이지. 지루한. 그죠? 그래서 지루한 영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아하. 그래서 ing가
붙어서 뭐가 된다? 뭐뭐하는, 뭐뭐하는 이라는 말이 될 수 있고 이해한 상태에서 문장 해석해볼게요. 체스예요. 여러분 체스 좋아하세요? 아, 엄청 재밌다던데 저는 못해요. 그래요. 체스는 이다. 이거 비동사예요. 그죠? 그럼 이다니까 체스가 뭔지 설명이 와야 되니까 전체가 주격 보호가 됩니다. 그럼 체스는 뭐냐? Exciting game. 그죠? 신나는 게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Exciting. 어떻게 된 거야? 처음엔 이렇게 어거를 뜯어보면 나름 재밌다. Excite. 얘가 동사예요. 어떤 뜻일까요? 신나게 만들다. 그러면 Exciting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신나게 만들어주는. 신나게 만드는. 신나게 만드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신나는. 그죠? 그래서 신나는 게임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게임 얘가 게임이 신나게 만들어주잖아. 그래서 우리가 신남을 느끼니까 신나는 게임이 exciting 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요? 좋아요? ing. ing가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구나. 뭐뭐 하는. 정리됐어요? 오키도키. 자, 우리 지금 뭐하고 있지? 얘? 뭐하고 있어요? 명사 수식하고 있어요. 그죠? 명사를 꾸며주는 게 어떤 형태가 있니? 그걸 알아야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PP 여러분 PP 이제 뭐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름은 안 중요해요 PP 이 PP가 뭐더라 뭐였다 여러분 기억나죠 우리가 동사를 외울 때 3단 변화 외우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볼게 bore 이란 단어 오늘 처음 보신 분도 받을 거예요 지루하게 만들다인데 과거형 지루하게 만들었다 bored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과거형이 ED면 PP도 똑같이 ED가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bored, bored, bored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죠? 자, 그러면 이 도대체 요 PP를 우리가 왜 외웠냐라는 건데 PP의 역할 기억해봐요. PP의 역할이 뭐였어? 아, 맞아. have나 has 뒤에 PP가 붙어서 동사를 나타내더라. 뭔가를 했다. 계속해서 뭐뭐 해왔다. 기억하죠? 맞아.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얘가 형용사도 될 수 있어요. 형용사로 뭐뭐 된. 잘 기억해라. 중요해요. 당한. 뭐뭐 된. 뭐뭐 당한. 이란 말이에요. 이거 뭔가 차이를 알겠어요? 아까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뭐라 그랬어요? 뭐뭐 하는이었잖아. 하는데 이건 된. 당한. 수동의 느낌이죠. 수동의 느낌이죠. 그죠? 자, 예를 한번 우리 볼게요. 봐요. bake라는 동사 알아요? bake가 무슨 뜻이에요? 굽다. 빵은 구워야 제맛이지. 그죠? 그럼 보세요. 신선하게 구워진 빵이라고 해석돼요? bake가 굽던데 baked가 되면 이게 뜻이 두 개인 거지. 이지니까 구웠다 라는 동사도 될 수 있고 구워진이 될 수 있는데 뭐 앞에 이렇게 주어가 나온 게 아니니까 여기선 뒤에 나와 있는 빵을 꾸며가지고 구워진 빵. 그죠? 그럼 bored students 가볼까요? 역시 이거 PP죠? PP가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단 말이에요. bored이 뭔 뜻이었더라? 지루하게 만들다니까. 그러면 bored는 뭐야? 지루하게 느껴지는, 지루함을 느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봐요. 지루하게 만드는 거랑 지루함을 느끼는 거랑은 반대 상황이잖아요. 영화가 지루하고 영화가 지루하니까 내가 지루함을 느끼는 거지. 그치? 그래서 bored를 써야 지루함을 느끼는 학생들이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지루해요? 학생 여러분? 아니, 아니라고 말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댓글에 선생님 하나도 안 지루하네요. 잘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트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이건 익숙하죠? broken window. 자, broken도 우리가 어떻게 배워요? break. 그러니까 깨다. 그죠? 동사 과거는 깼다. broke. 에요. pp는요? broken. 이거 뭐야? 형태가 바뀌죠? 이렇게 바뀌는 건 불규칙 변화 그래서 우리가 외울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얘가 pp예요. pp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다고? 된. 그러니까 깨어진 되는 거지. break가 깨다니까 깨어진, 된, 당한. 그죠? 그래서 깨어진 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깨어진 창문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창문 지가 깨는 게 아니라 창문은 깨어지는 거니까 학생이 지금 지루함을 느끼는 거니까 지루해진 거니까 bored 빵은 구워지는 거니까 baked 된 당한이라는 의미로 PP
형태를 쓸 수 있구나. 맞아요. 그래서 볼게요.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 excited people 이라고 돼 있어요. 얘가 주어예요. 얘가 주어예요. 그죠? 근데 누가? 그 신남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요? excite가 신나게 만들다 그랬죠. 그래서 뭔가가 누군가가 어떤 소식을 전해줬어요.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험 있는데 여러분이 그 시험을 통과했다. 최종 합격. 최합했다. 그죠? 그런 소식을 들려줬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태가 돼? 신나고 흥분함을 느끼는 상태가 되는 거죠. 괜히요. 그래서 신남을 느끼는, 신나게 만들어주는 익사이팅한 소식을 들어서 여러분은 익사이티드한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신남을 느끼는 비법, 사람들이 뭐였어? 동사 라프트. 아하하하 웃고. 그리고는 연결해 주는 거죠. 그냥 그리고 웃고 춤췄다. 춤이 막 절로 나와. 막 덩실덩실. 그죠? 그런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그지? 그래 여러분. 됐어요. 자, 벌써 독해 체력 다섯 번째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아, 오늘 좀 길었어요? 아니면 너무 아쉬워요? 짧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조금이라도 아주 아쉽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이 흥미라는 애가 무서운 애거든. 흥미가 생기면 아무도 못 잡아. 결국은 지금 아무리 하수라도 고수된다. 영어 고수 되고야 간다. 이 저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오세요. 자, 봐요. 우리가 ing가 아니면 pp가 sold는 뭐죠? sell, 팔다 라는 동사의 pp거든. sell, sold, sold거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한다? 뭐뭐 하는. pp는 된 이라는 말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자, 그랬는데 이거 봐요. the store. 이거 주어요. 가게가. 그죠? 근데 뭔가를 파는 가게면 원래 store 앞에 와야 되잖아. selling 하고 와야 되잖아. 근데 보세요. 똑같아요. 그냥 selling이 아니라 뭐뭐를 이란 말이 와서 뭘 팔아? 전자제품을 파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두 단어 이상이,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 이상이 명사를 꾸며주려면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전자제품을 파는 가게는 이런 말은 the store 써주고 기니까 selling electronic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연습을 하면 돼요. 그래서 selling electronics는 뜻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문맥이 없다면 전자제품 너무 길어서 그냥 뭐뭐 을 하게 전자제품을 팔기, 파는 것이란 말도 되고 아니면 전자제품을 파는도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기 앞에 the store이 나왔는데 그 가게가 라고 주어가 나왔는데 전자제품을 팔기는 이건 아니잖아요. 가게는 전자제품을 파는 것은 이렇게 주어가 두 개가 나올 수 없죠. 아, 그러니까 주어가 이렇게 나와주고 명사가 나와주고 ing가 나면 하는 이란 말이구나 이렇게 연결을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수식어 그죠? 전자제품을 파는 가게가요. 동사 will hold will 미래니까 hold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잡다 말고도 진짜 많이 쓰는 뜻이 있는데 뭘까요? 열다, 개최하다. 우리 행사를 열다라고 하잖아. 그때 홀드 진짜 많이 쓰대. 그래서 열 겁니다. 뭘 열어요? 목적. 좋은 소식인데 세요. 할인 행사를 열 겁니다. 야, 세일 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앞에서부터 쭉 뒤로 가볼까요? 그죠? 가게. 몇 번 반복해요, 여러분? 반복하면 좋아요. 가게. 바로 눈이 가. 셀링 보는 순간 아, 파는이구나. 뭘? 일렉트로닉스. 아, 전자제품을 파는 가게가 열 거야. 세일을. 됐어요? 아하, 넘어가요. 가방들은, 그 가방들은 이런 거 봐주고 복수죠. 그죠? 그 가방들이에요. 솔드 역시 여러분 두 얼굴이에요. 이게 연습이 해야 되는 거예요. 솔드는 뭐예요? 과거가 돼요. 그러면 팔았다. 만약에 과거 동사만 팔았다 할 거 아니야. 그죠? 아니면 이게 PP라면 뭐예요? 팔린이 될 거 아니에요. 뭔가를 당한, 된. 그죠? 자, 그러면 이게 팔았다일까, 팔린일까? 이게 연습하다 보면 점점 빨리 들어오는데요. 우선 봐요. 뒤에 동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동사가 있는데 이게 팔았다일 일은 없잖아. 꾸며주는 날이겠지. 그지?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수식어. 또 의미적으로도 가방이 팔았다?
아, 그 여러분, 이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sell이 팔리다라는 자동사로도 쓰여서, 그래서 이제 까먹으시고, 우선은 이렇게 보세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동사는 아니겠네.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거겠네. 근데 왜 뒤에서 꾸밀까요? sold in the shop 이라서 길어졌거든. 해석해봐요. 가게에서, 죠? 전치사구, 그죠? 가게에서 팔리는 가방은, 동사입니다. 뭡니까? stylish합니다. 이거 주격 보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 가게에서 팔리는 가방들 있잖아. 괜찮대. 스타일 좋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됐어요? 오키토키. 정리 페이지 놓치면 안 되지. 바로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독해체요. 다섯 번째. 뭘 배웠냐?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태를 배웠는데, 내가 원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명사 앞에 형용사가 와서 명사를 꾸며준다고 배웠어. 앞에 온다고 배웠어. 그죠? 아름다운, beautiful girl이지. 응? 아름다운 소녀라고 얘기를 하지. 우리가 girl beautiful이라고 얘기 안 한단 말이야. 그죠? 그래, 원래 앞에서 꾸며주는 거야.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아, 근데 한 가지를 또 배우게 됐어. 어떤 거? 길어지면 형용사가 뒤에서 다른 데서 모르겠는데 이 지역에서 아름다운 그 소녀는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 뒤에 꾸며주는 말이 길어져 버리면 두 단어 이상이죠. 두 단어 이상이 돼 버리면 뒤에서도 꾸밀 수 있어. 그러니까 아, 내가 해석할 때 형용사가 뒤에 나온다고 당황노노. 그죠? 당황하지 말고 아, 길어졌으니까 묶어 가지고 요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죠? 자, 세 번째였어요. 뭐였어요? ing 형태. ing 형태. ing가 뭐뭐 하는이라는 뜻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pp 형태는 된이라는 형태의 뜻으로 명사를 꾸밀 수 있는데, 얘도 똑같았어. 한 단어일 때는 명사 앞에서 꾸미지만, 뒤에 뭔가 붙어서 길어지게 돼버리면, 뒤에서 꾸며줄 수 있더라. 그죠?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정리 잘 해주시고. 우리 이제 뭐 해야 돼요? 문장 해석 도전하기. 바로 가볼까요? 그러면 단어 잘 외워주시고, 문장 해석 도전하기로 가보자. 잘했어요.